안녕하세요. 옷만들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숙제해 주시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기부금은 요렇게 요 정도까지 지금 기부금이 와 있네요. 자, 그럼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몸 좀 좀 풀까요? 몸 좀 풀고 자, 시작을 하는데 오늘 수업을 할 것은 바로 오브숄더입니다. 잠깐! 오브숄더를 듣자마자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잠깐만요. 자, 나는 뚱뚱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오브숄더를 입을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영상 끄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원피스 입지도 않는데 원피스 패턴 뜰 줄 알고 원피스도 만들고 난 스커트 입지도 않는데 스커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입는 거죠? 자, 안 입는 거 좋아요. 이거 하나만 아셔야지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날에 지금이 제일 예쁜 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1년 뒤에를 봐도 지금이 제일 예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입더라도 배우는 거는 멈추지 마세요.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오브숄더 블라우스 또는 오브숄더 원피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은 포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붙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포매 패턴을 떠서 그거를 여기 진동이랑 맞춰서 옆에를 이렇게 잘라주는 그 부분이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알면 오브숄더는 끝이에요.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브라우스 기장을 조금 허리를 넓혀서 골반까지 가는 기장 22인치로 한번 기장을 놓아 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갖다가 자, 기장을 놓고 원형을 갖다가 놓는데 자, 이번에는 앞에 부분에 셔링이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앞에 부분 들어가서 제가 앞에 부분을 2인치 정도 여유분을 두고 2인치 여유분을 두고 그 다음에 얘를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카피 하셨으면 품을 나갈 건데 어차피 품을 앞에서 좀 여유롭게 좀 줬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다가는 1인치만 줄게요. 1인치만 주고 자, 1인치 줬으니까 나간 만큼의 반인치를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반인치 내린 점과 암홀자로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그려놓으셔도 돼요. 뒷판이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자, 허리 부분 먼저 허리 부분 표시해 주시고요. 앞판 원형을 갖다 놓는데 다트가 요번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카피해 줄게요. 앞판도 뒷판과 똑같이 1인치 나가고 반인치 내려 줄게요. 그래서 뒷판이랑 이렇게 해서 딱 마주 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암홀자로 여기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앞판도 끝났어요. 토매를 여기를 잴게요. 자, 이렇게 토매를 딱 이렇게 재서 이렇게 딱 보니까 9-4-1. 자, 9-4-1 앞부분 9-4-1을 체크한 다음에 자, 잘라줄게요, 일단. 자, 아무 진동하고 역선만 잘라주세요. 자, 접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8인치 정도 내린 데서 선 하나 긋고 내가 저번에 이거 소매하는 거 여러 번 했는데 일단 오늘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소매통을 13으로 놓을게요. 그럼 6반 9-4-1이 나왔죠. 9-4-1을 놓을게요. 여기 만나는 데랑 여기랑 9-4-1 자, 여기를 이렇게 딱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앞끼리 앞진동. 자, 그 다음에 1반 여기를 1반 안으로 들어와서 표시 3인치 나가서 여기 3인치 나가서 표시. 자, 얘랑 연결 암홀자로
이런 식으로 연결. 자, 밑에 소매통도 셔링을 잡아 고무줄을 잡을 거기 때문에 기장을 한 17인치 정도만 놓을게요. 기장을 17인치 정도만 놓고 여기다가 똑같이 그리고 똑바로 내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고무줄은 1인치 올라간 데다 여기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여기가 고무줄 들어갈 거예요. 고무줄. 자, 요게 자를게요. 부사일이니까 이쪽이 부사일이니까 얘도 한번 부사일을 체크를 해볼게요. 딱 여기 점에서 딱 만났네요. 자, 여기서 뒤, 앞 이렇게 놓고 자, 요로 한 바퀴 돌려서 진동하고 이렇게 딱 맞추면 맞힌 데랑 평행하게끔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접은 데하고는 안 맞아. 이 앞쪽은 조금 올 거예요. 뒤가 더 넓기 때문에 앞쪽으로 선이 이렇게 이 중심선보다 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난 점하고 쭉 이 진동하고 뒷진동하고 앞진동하고 딱 맞힌 다음에 그 선에서 똑바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자 이렇게 되면 요 똑같이 만났던 데를 잘라주세요. 소매도 중심에서 2인치를 붙여줘서 소매통을 좀 넓게 해줄게요. 그래서 2인치씩을 붙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2인치를 여유분을 2인치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여유를 붙인 다음에 잘라줄게요. 뭐 3인치를 주시고 좀 여기 통을 더 넓게 해서 여기를 조였을 때 볼륨감 있게끔 하고 싶으면 3인치를 줘도 돼요. 저도 한번 배추고 흉내 내봤어요. 자, 이렇게 2인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놓으시고 얘도 앞판쪽도 자, 이렇게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럼 또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프숄더 요 라인을 만들 거예요. 자, 요 상태로 지금 잘 돼 있으면은 뒷판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애를 자, 지금부터 지금 얘가 소매가 요 끝에 이렇게 달리는 원래 옷인데 오프숄더를 만들려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서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한 1반을 내릴게요. 자, 두 개가 딱 맞으면 자, 위에서부터 1반을 제가 내려서 자, 여기 내려서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은 나는 더 파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더 내리면 되고 나는 조금만 내린다 그러면 반인치를 내려도 돼요. 요 위에서부터 저는 적당히 한 1반 정도 어깨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프숄더로 갈 거기 때문에 1반을 내렸어요. 1과 2분의 1 자, 그렇게 해서 잘라 주시세요. 여기를 자,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뒷판 여기 뒷판이에요. 뒤를 딱 오고 자,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소매가 이렇게까지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자, 소매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달릴 거예요. 소매가 요런 식으로 달릴 거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 하고 뒷목점이 여기에요. 뒷목점이 여기인데 5인치 정도 한 6인치 정도 내릴까요? 6인치 정도 6인치 뒤 목점서부터 6인치 내릴게요. 6인치 내린
점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암홀자로 얘랑 잘 봐. 여기 부분 이렇게 만나고 얘가 선 이렇게 그리는 부분에서 얘랑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렇게 오브숄더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이 매끄럽게 가야 돼. 볼로 튀어나오지 않고 똑바로 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자, 얘가 6인치가 좀 덜 자연스럽다 그러면은 5인치를 놓으셔도 되고 6반을 놓으셔도 돼요. 얘가 선을 내려가면서 더 나는 이렇게 파주고 싶다, 덜 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6인치가 정답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이 파지는 거예요. 등이 지금 파져 있는 부분을 6인치 정도를 제가 여기 목 뒷목조에서부터 6인치를 지금 내린 거고 내려서 지금 이렇게 만난 데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앞도 이렇게 똑같이 얘랑 만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딱 여기가 만나는 선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앞중 침서부터 한 나는 너무 이렇게 파지기 싫다 그래서 제가 3반만 팔게요. 3반 3과 2분의 1만 내리고 또 여기 하나 이렇게 선을 긋고 다시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선이 이렇게 올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파진 데 3반을 파진 데랑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 자연스럽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반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3인치가 돼도 되고 4인치가 돼도 되고 자연스럽게 단 여기서부터 목점 여기서부터 10인치가 BP점이 가슴이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너무 내려가면 가슴 여기 너무 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한 3반에서 4인치 아니면 3인치에서 4인치 사이로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렸으면 이제는 잘라도 돼요. 여기를 자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오브숄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소매가 좀 더 된 거고 얘네 둘이 붙이셔도 돼요. 만들게요. 이렇게 붙이셔서 자 이렇게 앞판 소매 앞판 뒷판 소매 이렇게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근데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 소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박으면 이렇게 고무줄을 당길 건데 재단을 할 때는 이렇게 본 것처럼 이 끝부분이 이렇게 러플처럼 샤링을 잡히게끔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1인치 정도를 더 붙이고 이렇게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처럼 박으셔도 되고 저는 재단할 때 여기다 1인치에다 1반을 주고 반인치는 말아 박을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박기 위해서 저는 따로 재단할 때 여기 부분 여유분을 줘서 이렇게 후를처럼 이렇게 나오게끔 할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고무줄 둘레를 정하는 거예요. 고무줄 둘레는 자 본인이 오시면 본인한테 이렇게 재보세요. 이렇게 딱 놓고 옆에 여기 걸치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줘야 된다고 치면 자 5 사이즈니까 요 마네킹의 사이즈대로 이렇게 제가 쟀더니 36이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이즈를 잰 데서 4인치를 빼주세요. 자, 지금 얘를 쟀더니 36인치에 빼니까 고무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무줄은 32인치를 자를 거예요. 내가 여기 둘레를 잰 거 딱 맞게 줄자를 잰 다음에 4인치 정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 흘러내리지 않고 딱 맞을 수 있게끔 4인치를 줄여주면서 32인치는 고무줄을 좀 이따가 자를게요. 자, 재단을 들어갈 때 재단은 지금 여러분 제가 고무줄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요 분량만큼 여러분들 분량만큼 재단을 하면서 주시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소매도 이렇게 재단 말아박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서 재단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재단을 할 건데 재단을 할 때는 여기 부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인치 정도 이렇게 러플처럼 샤링이 나오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1인치 그리고 거기를 말아봐야 되니까 1반 정도를 옆에를 쭉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말아박을 거고 옆에 시점은 반인치만 줄게요. 좀 더 고무줄 박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고무줄 박을 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 위에는 아까 여기랑 앞판이랑 연결되니까 1반을 주고 갈 거고 밑에는 제가 여기다가 고무줄을 달 거기 때문에 반인치만 주셔도 돼요. 자 여기 고무줄 박을 때 여기 낫지 하나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낫지 이렇게 고무줄 박을 때다가 낫지. 자 여기 중심 쪽 부분을 한 살짝 놔줄까요? 이렇게 놓고 자 아까 제가 위에 부분 고무줄은 이렇게 재면서 얘기해 드렸는데 밑에 부분 고무줄은 얼마를 줄까라고 보시면 본인도 손목 둘레보다는 지금 한 요 정도 7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거기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재보세요. 이렇게 재서 10인치 정도가 나왔다 치면은 여기 부분은 잰 거 줄이지 마세요. 그냥 약간은 너무 꽉 조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여기 딱 잰 만큼만 나오면 되니까 잰 만큼만 나오니까 뭐 9인치 이렇게 9인치 정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고무줄 9인치 자 이런 식으로 앞판 뒷판 소매까지 나왔으면 됐고 고무줄도 마저 자를게요. 자 고무줄은 요런 디자인은 좀 넓은 거 1인치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돌아가기 좀 힘들어요. 딱 요 정도 자 골 고무줄인데 몇 골이냐면 그러니까 5, 5골? 이렇게 센치로 1cm 정도 1cm부터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고무줄로 쓰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 얇으면 좀 힘이 없더라고요. 요 정도 고무줄로 써주시면은 요게 딱 박아주시면 너무 쉽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부분 36에서 2인치 변이니까 32로 하기로 했어요. 32를 하니까 반이니까 16. 자, 요렇게. 32를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32를 자르고. 자, 아까 팔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9인치 정도로 하기로 했어요. 9인치 정도로. 시접을 좀 포함해서 한 2반 정도로 자를게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 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재단이 완성됐습니다. 자, 재단까지 잘 하셨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옵숄더는 다른 거 없어요. 말아박는 거, 위에 부분 말아박고, 소매 말아박고, 밑단 말아박고, 말아박는 거 여러분들 백놀로 하셔도 되고, 미스마키, 말아박는 노르발로 하셔도 되고, 그거 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고무줄 후면 고무줄 튕기고 몸판 고무줄 튕기면 넉넉 잡고 한 시간이면은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봉제하는 거 보시는데 고무줄 분량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싱을 할 건데 미싱은 굉장히 간단해요. 옷이 첫 번째가 위에 부분 자 먼저 몸판하고 소매하고 연결하세요. 몸판하고 소매랑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 부분 여기 부분을 다 말아박으세요. 밑단이고 여기 부분 다 말아박으시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은 앞판 뒷판 소매를 연결해 볼게요. 말아박는 것도 밑단은 미리 말아박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연결할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무줄 박으면 말아박기도 힘들어지니까 미리 말아박고 고무줄을 튕기고 엽서를 박을게요.
자, 밑단을, 소매 밑단을 이렇게 말아박아 주세요. 소매 밑단을 말아박아 주신 다음에, 자, 소매 밑단을 쭉 먼저 말아박고, 고무줄을 이렇게 아까 그린 데다가 이렇게 박을게요. 먼저 고무줄을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쭉 한번 당겨보세요. 쭉 당겨보시면 얼마큼 당겨야 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많이 당겨야 된다 싶으면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고무줄을 박아주시면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딱 이렇게 잡아줄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옆선을 앞판 뒷판 옆선을 먼저 박을게요. 자, 이렇게 옆선 앞판 뒷판을 연결한 다음에 소매도 옆선을 한번 쭉 옆에를 박을게요. 자, 밑단 중심하고 중심을 마주 댄 다음에 한쪽씩 박으세요. 한쪽씩. 자, 이렇게 다 말아박은 다음에 고무줄을 튕길게요. 자, 여러분, 고무줄을 지금 내 마지막으로 고무줄을 튕길 건데, 고무줄을 자 이렇게 4등분으로 접어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4등분에다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땡기다 보면 이쪽은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규칙적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무줄 양을 똑같이 땡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땡기기 위해서 4등분을 해가지고 뒷중심서부터 쭉 박아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그려져 있는 제 그린 데가 있죠. 4등분으로 그린 데랑 지금 이렇게 어깨 끝점이랑 만나는 데랑 쭉 땡겨봐 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끝났으면은 뭐 하셔야 되죠? 숙제하셔야죠. 숙제하셔서 여기로 올려주세요. 숙제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